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국 미얀마 교민들이 경남에서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자국민이 희생이 됐고, 더 이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처음 발발한 건 지난해 2월 1일. 군부에 대항하며 싸운 1년. 1만 천여 명이 구금됐고 1,500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가혹한 탄압에도 시민 불복종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민들의 민주화 열망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구호 물품과 모금액도 쌓여 어느새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를 생각해봤더니 모금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운동을 하면서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버텨야 한다. 경남 이주민연대는 세계 20개 나라와 연대 모금운동을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20개 나라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미얀마 군부 독재가 끝날 때까지 봄 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